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5 English입니다. 오늘은 뭐뭐인 척하다라고 번역되는 fake 그리고 preten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간 영어를 할 수 있는 척 하셨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영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K5 English에서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애청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 먼저 fake는요, 짝퉁이다 라는 그 명사의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뭐뭐 is a fake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. 그러한 표현 말고 오늘은 동사에 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가짜 돈 할 때 형용사로 fake money 이렇게 하거든요.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. 당연히 의도가 사악하죠. 진짜처럼 보이려고 한다. 그래서 속인다라는 느낌이죠. 방금 보셨듯이 명사 형용사로도 쓰입니다. I wouldn't fake interests for a relationship. 나는 관계를 위해서 관심사가 있는 척 하지 않겠다. wouldn't니까 상황이 된다면 난 안 그러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죠. 가정의 느낌인데요. 앞뒤 문맥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겠죠?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관심사가 있는 척 한다. 그것도 여러 가지 관심사인데 예를 들어 제 남친이 야구를 좋아한다. 저는 야구 별로다. 하지만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. 야구장에 따라가고 환호성도 지르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에 관심은 없다라는 느낌이죠. 그럴 때 관계를 위해서 저 남자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그게 사악하다라고까지 볼 순 없지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의도는 아닐 수 있는 거죠.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좋다라고 보시면 또 할 말은 없고요. You fake with me? 나에게 속였어? 누구에게 할 때 with를 쓰는데요. You're honest with me. 너는 나에게 정직하다 해서 누구에게 할 때 with me. 바로 내가 옆에 있는데 나 속였냐? 그러한 내용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with가 잘 안 나오거든요. to me 막 이렇게 하는데요. 상황에 따라서 with가 가능한 표현들이 나옵니다.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. She faked her mom's signature. 그 여자는 엄마의 서명을 위조했다.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몰래 엄마 서명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. 의도가 조금 안 좋죠. 사악하죠. 그렇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 He faked a cold to stay home from school. 그는 감기인 척했다. 감기 꾀병을 부렸다는 내용이죠.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려고. 이것도 우리말로 간단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stay home 여기까지는 되는데 학교로 부터 이 from이 잘 안 나오거든요. stay home from school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fake 다음에 이렇게 질병을 쓰면 그 꾀병을 부린다. 또는 질병인 상태다 그러면 fake being sick 이런 식으로 ing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죠. 그럼 pretend는 어떤 의미죠? 뭐뭐인 척하다란 개념으로는 동일할 수 있는데요. 의도가 없거나 혹은 나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연극이나 영화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make believe다, 믿도록 한다, 그래서 뭐뭐인 척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. 형용사로도 쓰입니다. 하지만 오늘은 주로 동사를 다뤄보겠는데요. He pretended to be my father. 그는 나의 아버지인 척했다. 이럴 때 그의 의도가 사악한지 아니면 그냥 의도가 없는지 좋은 의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. 뭐뭐인 척한 거니까. 어떠한 의도를 지녔는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하시고요. 문맥이 주어진다면 말이죠. Let's talk about pretend emotions. 동사인데 왜 emotion 앞에 쓰였죠? 형용사로 쓰인 거죠.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. 감정, 본원적 감정이죠.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본원적 감정, 근데 그 감정이 진실된 감정이 아닌 거죠. 인척하는 감정이죠.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. I won't pretend that disability simulation works. 나는 뭐뭐인 척 안 하겠다 이거죠. Disability simulation이 작동한다, 작용한다,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 모의? 원래 그 시뮬레이션이 모의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연습하는 것 중에 모의 비행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럴 때 쓸 수 있는데 Disability simulation은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의 고충을 알고자 합니다. 그럼 어떡합니까? 어떤 기계라든가 다른 장치를 몸에다 부착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이 작동하지 않도록 또는 덜 작동하도록 해서 그 장애인의 고충을 알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Disability Simulation인데요. Disability Simulation이 효과가 있다. 그런 척 안 하겠다. 다시 말하면 나 그거 효과 있을 거라 생각지 않는다.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 fake와 pretend 상당히 국어적으로 비슷한데요.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. 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구분해서 영어를 활용하신다면 훨씬 영어가 부드럽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마치 뭐뭐인 듯이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As if, as though. 이미 이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